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늘 방송은 제가 장수대회인가 가서 하루 종일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있다 보니까 엘보 쪽이 좀 아파서 이렇게 붙이고 다녔더니 주변에 이제 보신 분이나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이게 뭐냐, 뭔데 이렇게 붙이고 다니느냐.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스포츠 테이핑의 일부예요. 이제 뭐 운동을 하시거나 막 하시는 분들 뭐 막 붙이고 대회 나갈 때 막 붙이고 하죠. 그런 스포츠 테이핑입니다. 거기서 이제 보통 그 테이핑 요법에 가장 하는 게 키네시오로지 뭐 이런 성분이 붙어 있어서 뭐 운동 처방이나 이런 걸 할 때 정형외과에서도 가끔 이런 처방을 테이핑을 처방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아예 부위별로 이렇게 보시면 엘보. 엘보. 그다음에 아자자자자. 목. 그런 형태로 있고 그 외에 여기 이제 종이를 열어서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엘보만 있네요. 그래서 어떤 형태냐면 지금 이런 형태예요. 보시면 뒤에 숫자가 써 있어요. 숫자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붙이라고. 순번입니다. 순번. 그리고 번호와 번호 사이에는 점선이 있어서 찢으면 돼요. 찢고 찢어서 접고 이렇게 해서 찢어서 1번 붙여놓고 그 다음에 2번 붙이고 3번 붙이고 4번 붙이고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제 단순하게 보조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무릎이 아파. 장거리 라이딩을 갔는데 뛰는데 무릎이 아프고 어디 근육이 아프고 할 때 요걸 붙였을 때와 붙이지 않았을 때와 전혀 달라진다.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전에 한번 지리산 그 구례에서 지리산을 넘어갈 때 제가 그 피팅이 안 맞았어요. 그 당시에 신발 하나를 받은 게 있어서 피팅을 막 하고 나갔는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요게 멀티 X라는 짧게 X라는 X 모델인데 그걸 무릎에 양쪽에 딱 붙이고 난 다음에 무릎에 통증 없이 그거를 뭐 끝까지 다 완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통증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고 효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도 마찬가지 의학 그런 처방을 갖다 스포츠 테이핑을 내린다고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요걸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그 전문 스포츠 테이핑을 하시는 분들이 뭐 자격이나 있고 하시는 분들이 해줄 때 한 사람당 꽤 많은 돈을 뭐 어찌 보면 그 시간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10만원 이상 뭐 이렇게 금액을 받는다고 해요. 선수들한테 그만큼 그 경기력에 큰 차이를 줄 수 있는 게 요 스포츠 테이핑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왜 이걸 얘기를 하느냐, 지금 요거는 생산 날짜하고 유통기한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즉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택배비 3,000원에 제가 선불로 보내드릴 수는 없고 택배비만 부담하시면 요렇게 한 통에 6장이 들어있어요. 6장이 들어있는데 요걸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근데 보면 여기처럼 짧죠? 짧아서 어떻게 써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나 좀 다양하게 쓰려면 요 가운데를 요 짧은 걸 갖다 길게 잘라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롤테이핑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다른 팁 하나를 드리면 롤테이프 있죠? 많이 약국 가면 싸요. 싸니까 이제 보면 얘는 판매가가 39,000원 정도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롤테이프는 5,000원 만원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사다 붙이지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뭐 탈 수도 있지만 뭐 그 선택은 구매하시는 분이 하는 거니까. 근데 현저하게 다른 게 그 롤테이프를 자를 때 이런 일반 가위로 자르면 안 돼요. 이런 일반 가위가 아니라 전용 가위가 있어요. 전용 가위가 꽤 비쌉니다. 그 전용 가위를 또 잘라줘야지. 왜 그러냐면 끝부분을 갖다가 가위는 세밀하게 보면 이렇게 잘라야 한다고 보면 돼요. 단면이 이렇게 자르면 이 끝이 올라가 있는 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냥 지런히 잘려 있는 것 같지만 얘는 밑으로 돼 있어요. 이런 형태로 피부에 이렇게 딱 붙이면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잘 들고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 가위로 자르면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롤테이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0분 1시간 지나다 보면 이렇게 너덜너덜거려. 그러면 이제 얘가 점점 너덜거리죠. 그러면 운동에 집중도 안 되고 짜증나고 하니까 다 떼어버려요. 그럴 거면 뭐하러 붙여요? 그럴 거면 붙이지 않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요건 그런 기능이 그런 어떤 이제 미리 커팅을 해놨기 때문에 뭐 끝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요거 보통 대회 전날부터나 아니면 대회 전날 붙여서 대회를 뛰고 나서 그 다음에 회복까지 이렇게 한 4일 5일 붙이고 다니셔도 샤워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장담을 해드려요. 단 샤워를 하고 거기다 로션을 바르고 난 다음에 이걸 붙였는데 떨어졌다 그러면은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나한테 얘기하면 안 돼. 로션을 바르고 뭘 붙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분을 해놓고 나서 기름을 발라놓고 여기다 접착력이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좋은 제품들은 피부 트러블이 없어요. 며칠을 붙여놔도. 근데
지금 이걸 몇 년을 팔아봤어도 피부 트러블이 나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진 않았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100% 없다라고 자신하고 싶지만 자신할 수 없죠. 0.01%라도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 5일 동안 저 같은 경우는 5일 동안 붙여도 크게 문제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땀이나 이런 게 뭐 다 되기 때문에 물에 젖고 마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잘 붙어있습니다. 일부러 띄지 않는 한, 떼어내지 않는 한.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얘를 어떻게 쓰느냐. 이거 공짜인데 뭐 하나 받으면 좋죠. 안 그래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제가 추천하는 건 엘보, 대퇴사두 뭐 이렇게 앞쪽 근육들, 허리 이런 쪽에다 쓸 수가 있는 게 어떻게 쓰냐면 얘 3번 있죠. 3번을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3번 있는 데까지 가위질을 하세요. 어떻게 가위질을? 요거는 제가 이제 방법을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뭐 이게 맞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고 이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 요걸 이을까 카메라를 위에 딱 바른 이유가 있네. 이렇게 이게 가위가 잘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씹힙니다. 오, 뭐 실패해도 상관없지만. 자, 이렇게 하면 길어졌죠. 이제 가위질을 잘해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무릎에 붙인다 그러면 1번, 2번을 무릎 쪽에 위에다 상단에다 붙이시고 이걸 그 무릎 덮개인가? 그걸 슬개골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얘를 당겨서 이렇게. 그러니까 무릎이 있으면 이런 형태로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허리 같은 경우는 기립근이 있으니까 뭐 두 개를 쓴다 그러면 기립근을 갖다가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허리는 눈물이 나. 허리는 이 설명 왜냐면 눈물 나는 이유가 많진 않지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이걸 잘라도 되지만 자르지 말고 기립근 뒤에 이제 양쪽에 척추를 해서 기립근에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잘라서 약간 기립근 하나 그다음에 양쪽으로 살짝 벗어나서 하나 이렇게 해서 붙이면 대회나 이런 거 나갔을 때 보통 제가 봤을 때는 TDK나 이렇게 며칠 동안 하시는 분은 그 전날 붙여서 TDK 마치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더 휴식. 보면 TDK나 이런데 이제 보통 우리는 대회 하루 뛰니까 뭐 잠깐 뛰고 마니까 그러면 다 떼내는데 뛰어내고 뭐 귀찮으니까. 근데 요 제품은 떼지 말고 회복, 근육이 회복하는 거에도 도움을 주니까 그때까지 하고 대회를 마치고 나서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붙여놓고 있다가 그 후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떼세요. 왜냐면 이거 뭐 한 장에 7,000원? 6,7에 40이니까 대략 한 7,000원 꼴이 돼요. 7,000원 꼴이 되니까 그래도 최소 7일은 붙여놔야지 뭐 1,000원 정도 뽑는 거잖아요. 하지만 요걸 보시고 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그래도 받아가시려면 구독 확인을 눌러주셔야죠.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그쪽에 뭐 연락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쪽에 연락처를 뭐 어차피 좋은 생각 뭘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요게 소진될 때까지 제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언제나 이렇게 하면 뭐예요? 선착순이니까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하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 테이프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얘는 어디야? 목 쪽인데 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요거는 몇 개 없어요. 요거는 딱 이거는 이거에만 써야 돼요. 이 엘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무릎이나 허리, 허벅지 이런 쪽에도 종아리 여기를 갖다가 아킬레스 건 쪽에 붙이고 종아리를 이렇게 살짝 하면 감사하게 이렇게 하면 얘는 지금 엘보에도 쓸 수도 있고 무릎에 쓸 수도 있고 허벅지, 종아리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다방면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요 제품을 해서 뭐 원하시는 분한테 제가 뭐 기꺼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먹어치울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제가 뭐 이렇게 붙여서 쓰기도 하지만 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소정의 상품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게 해주시고 밑에 이메일 남겨주시고 하시면 제가 준비하여 뭐 한 번에 취합해서 보내든지 뭐 그리고 다만 선착순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글을 달든지 뭐 해서 종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계속 요 이벤트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곧 1,000명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라도 막 해서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포츠 테이프 이거 나중에 진짜 농담이 아니라 요것만 다른 용도로 쓰셔도 돼요. 그 알루미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만 딴 걸로 쓰셔도 되니까 나중에 한번 요거 보시고 아무튼 많이 받아가세요. 하지만 1인에 하나입니다. 1인에 하나. 저 두 개 주세요. 이건 안 돼요. 1인에 죄송하지만 1인에 하나. 저도 뭐 어차피 있는 재고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드리는 건데 한 사람에 다 몰빵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MCT 나가는 팀에 뭐 한 팀에는 제가 후원을 해주려고 생각하지만 뭐 사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후원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팀에는
제외하고는 1인 하나입니다. 한 개. 요통 하나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상 뭐 즐겁진 않고 재미도 없지만 좋은 생각 황병준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런 이벤트로 소소하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1000명이 넘어가면 제가 공개 방송을 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을 할 수가 있는 타이밍이 되면 그때 조금 더 재미나고 다양한 상품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